71 비밀리에 극초음속 무기시험 한국 전투기 공중전 단독 공개 공중전 성공 KF-21 무기시험에 공포에 빠진 중국 중국 방공망 돌파해 뒤흔든 한국 기술 크바웩 회장은 올해 초부터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4월 방한 때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공식 전달했다고 한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측은 KF-X 한국형 전투기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장기간 분담금을 체납한 인도네시아 지분을 인수하고 2026년 시작되는 KF-21 블록 2 개발 사업부터 본격 참여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자 군 현대화 사업을 총괄 지휘했던 인사가 이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내비쳤다는 점은 곧 폴란드 정부 차원의 공식 제안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 4호 기도 첫 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시제 4호기가 경남 사천 제3훈련 비행단에서 34분 동안 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제 4호기 비행은 지난해 7월 시제 1호기의 첫 비행 성공 후 약 7개월 만이다. KF-21 시제 4호기는 단자기인 기존 시제기와 달리 조종석이 전후방석으로 구분돼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작이다. 이날 첫 비행엔 초기 비행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조종사 1명만 탑승했다. KF-21 복작기는 개발 후 신규 조종사 양성 임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제기 6기 중 4호기에 이어 6호기도 복자로 제작된다. 시제 4호기는 KF-21 체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단자형과의 형상 차이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능동전자 주사 시기 상대열 레이더 성능을 시험하는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된다. 방사청은 올해 상반기 중 시제 5, 6호 기도 비행 시험에 착수해 총 6대로 비행 가능 영역을 확장하고 항공기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KF-21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관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4.5세대급 전투기다. 2. 스카이 앰퍼샌드 땅 KF-21 보람에 비행기만 보면 지금도 가슴이 쿵쾅거린다. 하루 종일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경기도 김포에서 낳고 자란 필자는 학창시절 농가 밭에서 부모님 일손을 도우며 숱하게 많은 비행기를 접했다. 육중한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면 마냥 신기했다. 한때 조종사를 꿈꾸며 공군사관학교를 노크했던 것도 이때의 추억 때문이다. 집거실에는 미국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모형이 있다. 2011년 록히드 마틴 경영진 방한시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보내온 것이다. F-35A는 미사일 등 무기가 밖으로 전혀 노출되지 않아 매끈한 게 특징이다. 현재는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돼 영공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공항에서 열린 에어쇼를 참관한 일이 있다. F-35A는 물론 억만큼을 줘도 미국이 절대 외국에 안 판다는 F-22의 위용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수직 이착륙은 물론 공중에서 90도 꺾어날기와 제자리 멈춤 동작은 혀를 차게 했다. 외형은 F-22와 비슷하고 성능은 F-35A를 닮은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 가 17일 약 4만 피트, 약 12.1km 고도에서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세계 8번째 쾌거다. 지난해 7월 첫 시험 비행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비행 성능 테스트의 최종 관문인 음속, 마하의 시속 1224km를 돌파한 것이다. 아직은 4.5세대이지만 스텔스 기능만 추가하면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2003년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든이글 이 음속을 돌파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T-50은 미국과 기술협력으로 개발된 기종이다. KF-21은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됐다. KF-21은 최대 음속의 1.8배로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항공기가 음속을 돌파하면 공기 저항으로 날개 등 기체에 강한 충격파가 발생해 기체가 훼손되기 일쑤다. 처음으로 개발한 기술치곤 엄청난 성공인 셈이다. 이제 남은 건 고도와 속도를 더 높여가면서 초음속 비행 구간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일이다. 제대로 된 공군 비행기 한 대 없이 일방적으로 당한 625 남침과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했던 영공방어가 이젠 국산 전투기로 대체하게 됐다. 현충원에 잠든 영령들께 비로소 면이 서게 됐다. 3. 러시아, 우크라이나군 요새 공격용 AI 기반 반응형 화염방사기 배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할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AI 기반 반응형 화염방사기를 최전선에 보냈다고 영국 대중매체 데일리스타가 26일 현지시각 보도했다. 크렘린궁이 지원하는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매우 강력한 AI 기반 반응형 로켓 추진 화염방사기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이 화염방사기 제작사 로스텍은 국영복합기업으로 무기, 항공기, 자동차, 전기와 같은 전략상 중요한 공산품의 개발과 수출을 목적으로 한 거대 국책회사다. 로스텍 홈페이지에는 민스크에서 열리는 밀렉스 2023 전시회에 처음으로 최첨단 MROA 소형 열압력 로켓 화염방사기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MROA는 건물, 요새, 자동차 및 경장갑 차량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데일리스타는 친푸틴 러시아 뉴스 매체인 모스콥스키 콩소몰레츠를 인용해 이 화염방사기는 요새 지역을 파괴하는 데 특화된 무기로 총보다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콩소몰레츠에 이 무기들이 특수군사작전 지역에 들어간 후 우크라이나군은 더 이상 방어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바스 전투 대부분은 도시 지역이나 우크라이나군의 요새 근처에서 이루어진다. 위어. 접촉선의 많은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사실상 방어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 고 전선 상황을 평가한 뒤 이제 러시아 연방군은 이 화염방사기 덕분에 이 요새를 돌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버에 따르면 화염방사기는 실제로 몇 년 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작년에야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이 화염방사기에 사용되는 탄약은 열압성이며 러시아는 국제시장에서 이 무기를 판매하여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타버 전문가는 로스텍사가 국제시장에서 MPOA 소형 제트 화염방사기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며 어떤 국가에서 얼마나 빨리 그러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4. 우크라이나, 독일의 사거리 500km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지원 요청.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앞두고 독일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타우러스의 사거리는 500km로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시도보다 배가 더 깁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7일 우크라이나가 최근 장거리 미사일 타우러스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그러나 독일이 타우러스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최대 500km 거리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휴전선 이남에서 F-15K 전투기로 북한의 핵심 시설들을 타격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전 배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영국에서 사거리 250km의 순항미사일 스톰시도를 지원받아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스톰시도보다 사거리가 배가 더 깁니다. 타우러스를 지원받을 경우 우크라이나의 반격 수위는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사거리 80km의 하이마스, 즉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은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거리 약 300km의 에이테큼스 미사일 지원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상반된 선택 속에 독일이 타우러스를 지원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 TAI, 말레이와 FA50 수출 공식 서명, 이집트와도 협상 중. 한국항공우주가 지난 23일 말레이시아와 최종 계약을 체결한 경공격기 FA-50M 수출 사업이 말레이시아 국방부로부터 국방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25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리마 2023에서 말레이시아 국방부 주관으로 51개 국방사업 계약에 대한 공동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KAI의 FA-50M 계약은 말레이시아 국방 획득 사업 중 최대 규모로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첫 번째 세션으로 진행됐다. FA-50M 계약 세션에는 계약 서명을 진행한 강구영 KAI 사장과 다토 시리 뮤에즈 말레이시아 국방부 사무차관을 비롯해 모하마드 하산 국방장관과 각군 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강구영 사장은 말레이시아 국방부의 FA-50M 선정에 대해 감사하다. 며, 철저한 준비로 항공기를 적기 납품해 말레이시아 공군 전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KAI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FA-50 추가 수출은 물론 4.5세대 전투기 KF-21, 국산 헬기 수리온, 경공격 헬기 등 국산 항공기에 대한 추가 사업에 대한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 기조로 2차 18대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공군은 2040년까지 주력 전투기인 FA-18D와 수호이 -30MKM을 퇴역시키고 새로운 기종을 도입할 계획이다. KF-21 수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이다. KAI는 동남아를 넘어 아프리카, 미국 등 시장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현재 이집트와 FA-50 36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으로 물량은 최대 10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KAI는 앞으로 2에서 3년 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 해군의 고등 전술 입문기 및 공군 전술 훈련기 사업에도 도전한다.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2 미국에 진출하면 해외 고등 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이 예상된다.